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톤이 달라졌을 때 보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에 그을린 듯 어두워진 피부를 밝은 톤의 피부와 매치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레이어 이름을 브라이트 톤으로 변경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채 밝은 피부에서 중간 색상을 찍어 선택해 줍니다. 선택된 색상을 화면 한쪽 구석에 칠해 줍니다.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레이어 이름을 다크톤으로 변경해 줍니다. 어두운 톤의 피부에서 중간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된 색상을 영상과 같이 반 정도 겹치게 칠해 줍니다. 다크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서브트랙트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원본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도구 메뉴 중 편리한 선택 툴을 선택해 줍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변환을 원하는 피부를 선택 툴로 선택해 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컬러 피커 옵션 패널에서 영상에 체크된 겹쳐진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솔리드 컬러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리니어 도기로 변경해 줍니다. 피부톤이 매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두운 톤의 피부를 밝게 변경해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밝은 톤의 피부를 어두운 톤에 매치해 보겠습니다. 작업한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삭제해 줍니다. 도구 메뉴의 선택 툴을 이용해 변환을 원하는 피부를 선택해 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컬러 피커 옵션 패널에서 이전과 같이 겹쳐진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솔리드 컬러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이번에는 서브트랙트로 변경해 줍니다. 색상이 매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색상 톤이 완벽하게 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컬러 피커 옵션 패널을 다시 열어줍니다. 이미 선택된 색상 주변의 다른 색상을 선택해 주셔서 톤을 매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톤이 다를 때 매칭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솔리드 컬러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밝게 매치할 때는 리니어 도기로 변경해 주고 어둡게 매치할 때는 서브트랙트로 변경해 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작업이 뭔가 귀찮다거나 복잡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작업한 모든 레이어들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 메뉴의 선택 툴을 이용해 바꾸고 싶은 피부를 선택해 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밝은 톤의 피부 색상에서 중간 톤을 찍어 선택해 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익스포저를 선택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아이콘을 클릭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어두운 색 피부이니 밝기를 살짝만 올려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휴 세처레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아이콘을 클릭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휴 세처레이션 옵션 값을 화면을 보며 영상과 같이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피부톤이 매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톤을 맞추는 두 번째 방법 작업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작업하기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조명 또는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모델의 피부톤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보정해 줄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